네, 오늘의 수급 특징도 대덕전자입니다. 이 종목도 꽤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1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이제 외국인 좀 나가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2월부터는 외국인들도 산발적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부터 6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의 모멘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중에서도 기판 쪽으로 관심이 네. 참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대덕전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같은 중소형 패키지 기판 업체들은 너무 호황이라서 지금 여전히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주가가 물론 다소 올라오긴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뭐 심텍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뚫고 가는 모습을 어제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업황과 주가 수준도 충분히 좀 더 레벨업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FCBG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LG이노텍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어제 LG이노텍 같은 것도 굉장히 강세였고 관련주는 삼성전기까지 있죠. 근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대부분 다 프리미엄급 그 패키지 기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약간 다르고 말씀드렸던 심텍이나 지금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은 프리미엄급보다 다소 조금 아래쪽에 있는데 그리고 프리미엄급 쪽이 워낙 좋아지면서 낙수 효과가 생기면서 예. 아래쪽에 심텍이나 이런 그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심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DDR5 전환 모멘텀 때문에 상당히 실적 업사이드가 크게 보입니다. 대덕전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기관이 6거래일까지 어제 연속 순매수까지 나왔는데요. 예. 금일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장중에 기관들이 또 사고 있는 걸로 이제 가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 뭐 쌍끌이 매수가 어제도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4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으로 나왔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267억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한참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그 FCBGA 매출이 시작된 게 작년 3분기 정도부터 FCBGA 매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상 궤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시작되는 상황이고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약 170억 정도의 매출 이후에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4분기 대비로도 50% 이상 이 패키지 기판 쪽에 성장이 된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간 매출은 한 1,500억 정도 그리고 BP 가능성 이상 나오기 때문에 신규 진출한 FCBGA 사업에서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2024년 연매출 5,000억 규모 생산 시설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FCBGA 장기 호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 멀티칩 패키징 보급이 지금 서버에서 PC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 고도화되면서 그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대면적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적층 구조로 올라가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글로벌리 하고 있지만 이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따라봤을 때 수요 대비 공급이 약 25%나 쇼티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모자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가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판가 인상 그리고 믹스 개선이 DDR5의 전환 때문에 모멘텀이 더 생기고 있고 가격이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예.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마찬가지로 평균 판매 단가라든지 출하량 증가 그리고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덕전자를 제가 수급 특징으로 사실 갖고는 나왔지만 심텍, 뭐 대덕전자, 이런 코리아 서킷 이런 예. 종목도 계속 같이 보셔야 되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까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판적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심텍이나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쪽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요. 뭐 오전 집계로 봤을 땐 기관이 그리고 7거래일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증권가에서 줄줄이 나와줬습니다. 3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를 올린 곳들도 많네요.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덕전자 오늘 23,500원 강보합권 흐름인데요.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너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예. 지금 한 2만 원 정도 수준의 지지라인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 수준의 지지라인이 있다면 뭐 23,500원 정도인데 기존의 직전 박스권이 2만 원 정도부터 2만 한 3천 원 정도가 박스권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어제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눌림목을 가진다 한다면 지금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2천 원대 중반,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한 천 원 정도의 아래쪽에 눌림목 구간이 있다면 그 정도부터는 충분히 모아가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이렇지 않았다면 오늘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래서 심텍도 어쨌든 전고점을 뚫었고요. 대덕전자나 예. 코리아 서킷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뭐 눌림목이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눌림목이 더 나온다고 하면 좀 더 모아가는 어떤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기술적 분석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